아이디어스에서 이것저것 시켜봤는데요. 진짜 궁금했던 이 티그레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요거는 해버 베이크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먼저 황치즈부터. 이거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맛있다. 다음은 약과. 약과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어요. 맛있다. 되게 작은데 뭔가 진짜 묵직하거든요? 요거는 말차. 왜 짜증나요? 요게 살짝 겉에는 또 바삭바삭 해가지고 되게 신기하다. 근데 되게 맛있다. 다음은 레몬. 상큼해. 마지막으로 초코. 진짜 진해 보여요. 여기 초코 필링도 장난 아니고 뒤에 보니까 이거 자체에도 막 초코가 박혀 있는데요? 와, 초코맛 진짜 진하고 초코맛은 꼭 약간 쿠키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네요. 다음은 드디어 먹어보는 융카롱. 전에 시키려고 했는데 주문이 닫혀있었나? 이래가지고 못 시켰거든요? 근데 드디어 한번 시켜봤습니다. 솔티 바닐라인가요? 한번 우선 뭔지 먹어보겠습니다. 인기 많은 이유를 알겠네. 우선 포크가 쫀득한 편이고 필링이 진짜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뭔가 느끼하지가 않아요. 비주얼로 봤을 때는 솔티 바닐라 아닌가 싶은데. 짜잔, 블루베리 크림치즈였어요. 와, 필링 맛있다. 상큼해. 그러면 이제 이게 솔티 바닐라겠네요. 위에 과자가. 와우. 장난 아니다. 바닐라 크림 안에 이 솔티 카라멜이 엄청 많이 들어있네. 마카롱은 코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뚱카롱은 진짜 필링이 코크보다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뚱카롱은 안에 필링이 진짜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필링이 조금이라도 느끼하거나 이러면 완전 별론데 여기는 필링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코크도 쫀득합니다. 와, 황치즈 진짜 맛있다. 다음은 딱바도 포앵크.
마지막은 흑 돼지바. 그 뒤에 그 초코가 보이네요. 안에 이렇게 딸기 필링도 들어있어요. 돼지바라서 맛있어. 다음은 까놀레인데요. 디어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먹어야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요. 보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느낌이 뭔가 좋아. 맛있을 것 같아. 맛있다. 여기 바늘 난 것 같아요. 근데 까놀레가 진짜 이 겉이 약간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되게 약간 촉촉하면서도 이런 느낌 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여러 군데서 먹어봤는데. 근데 얘는 완전 진짜 완전 딱 정석을 먹는 느낌? 너무 고소해요. 얘가 에멘탈인 것 같아요. 퐁듀 치즈?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에요. 와, 치즈 진짜 맛있다. 다음에는 이 맛만 한 10개 시켜야겠다. 진짜 제가 좋아하는 맛. 저 치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에멘탈이라서 약간 그 치즈의 진하고 약간 꼬릿한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잘 어울려요. 이 까놀레 자체랑 식감이랑 너무 완벽하다. 진짜 맛있는데? 카라멜일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까놀레가 겉바 속촉의 원조인 것 같아. 진짜 디저트. 제가 막 엄청 많이씩 시킨 것도 아닌데 다 막 서비스를 한 개씩 다 넣어서 본품을 넣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다 이 세 개 다. 그래가지고 와 VIP 가입해가지고 배송비도 공짜잖아요. 그래서 개이득인데? 이러면서 맛있다. 맛있어. 오늘 후식은 배떡 로제하고 김밥을 같이 먹을 겁니다. 우선 불기 전에 당면부터. 와, 소스를 완전 머금었어요. 배떡 로제를 제가 먹어봤었나? 처음 먹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되게 맛있다. 역시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나봐요. 아니 믹스 계란은 왜 큰 사이즈 그 뚱캔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딱 한 가지 아쉬워요. 너무 맛있는데. 김밥. 김밥은 신청동에 가면 진짜 엄청 자주 사 먹는 박리김밥에서 사왔는데 진짜 맛있어요. 뭔가 김밥의 정석을 먹는 느낌? 많이 뺏어가가지고 별로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김밥이 얹어가지고
저 엽떡 먹을 때 베이컨 좋아해가지고 맨날 추가하잖아요. 근데 배떡도 베이컨이 맛있네요. 소스 듬뿍 묻힌 베이컨을 김밥에 올려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노자 진짜 진한 노자 맛이네요. 근데 저는 진짜 김밥은 진짜 안 질리는 것 같아요. 세 끼 먹어도 안 질려요. 김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처음에 중상이 너무 소스를 다 먹은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했거든요. 너무 쫄고 뿌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먹다 보니까 워낙 소스가 진해서 그런지 부족하면 잘 모르겠긴 하네요. 진짜 진해. 먹는 길에도 한 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질리지가 않아요. 너무 맛있어요, 김밥 진짜. 오늘은 아이디어스에서 떡, 게송주와 크림빵을 시켜봤는데요. 우선 떡부터 먹어볼까요? 엄청 쫀득쫀득하고 이 팥이 생각보다 엄청 달지 않아요. 되게 팥 고유의 맛이 강하네. 이거는 고구마 앙금이거든요? 안에 보면은 노란색 고구마가 들어있어요. 이게 달달하네. 근데 맛있는데요? 되게 쫀득쫀득하다 진짜. 음료는 콤부차 가져왔어요. 베리 맛입니다. 앞에 둔 세 개씩은 구워 먹거든요? 되게 누릿누릿해요. 그 아시죠? 떡 구웠을 때 겉에 그 누릿누릿! 너무 맛있어!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이것도 구운 게 더 맛있나? 이것도 누릿누릿합니다.
굽는 게 더 맛있어요. 팥보다 진짜 고구마가 훨씬 나아요. 다음은 예담가에서 시킨 개성주화. 한입 베어물면 즙청? 그게 쫙 나오거든요? 그리고 엄청 쫀득쫀득해요. 근데 엄청 돈맛 이런 건 아닌데 개성주악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시켜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간편하게 직접 가는 수고가 없잖아요. 아 이런 맛이구나 이런 거를 아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찹쌀 도넛 같기도 하면서 다음은 모니린의 하우스라는 곳에서 쌀 크림빵을 시켜봤거든요. 밀가루가 안 들었다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시켜봤어요. 이거는 바닐라인데 근데 사실 너무 귀엽게 오거든요. 근데 제가 안에 보여드리려고 자른 거예요. 이렇게 귀여운 모양으로 오는데 와 이거 안에 들어간 게 진짜 맛있다. 와 근데 너무 맛있다 진짜. 멜론 안에가 초록초록한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멜론 맛이라고 해서 먹으면 진짜 다 메로나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몽블랑 먹으면 거의 바밤바가 생각나는 것처럼 이것도 완전 메로나 맛이거든요. 마지막은 팥밤입니다. 밤이 완전 통으로 들어있는데요? 와, 밤이 많이 들어있어서 밥맛이 엄청 많이 나요. 팥 못지않게 나는데요? 그리고 달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안 달아요. 약간 밀가루 좀 피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처음에 먹은 바닐라가 제일 맛있네요. 국밥 곱빼기예요. 와 너무 맛있다. 얼큰 맛으로 시켰는데 진짜 얼큰해요. 보기보다 더 매운데? 어우 너무 좋아. 음료수는 탐스제로 송포도 송리아입니다.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다. 아, 밥을 말아줍니다.
와. 제가 여기 좋아하는 게 진짜 잡내가 1도 안 나고 너무 깔끔한데 맛있는 맛이거든요? 너무 맛있다. 어쩜 이렇게 보들보들하지? 새우젓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 진짜 맛있어. 생마늘도 올려서. 또 여기는 밑에 부추를 깔아서 보내주시거든요? 부추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와, 오늘 생마늘하고 생강파 왜 이렇게 맛있어요? 베이직이 땡겨요. 새우젓에 수육. 라스트 한 입입니다. 와, 부추랑 난리 났어요. 진짜 맛있겠다. 오늘은 아이디어스에서 카스테라랑 크로아상을 시켜봤는데요. 우선 카스테라부터. 대왕 카스테라입니다. 완전, 완전 진짜 밀도가 장난 아닌 것 같은데요? 찢어지는 게. 계란 맛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진짜 엄청 촉촉하고 부드럽다. 안 달아요. 진짜 안 단 편이다. 오히려 이거 먹다가 우유 마시면 우유가 달달하게 느껴져요. 아, 뭔가 중독성 있는데요? 요거는 뽀또 생크림입니다.
이게 배송으로 오는 거잖아요, 택배로. 그래서 식물성하고 동물성하고 약간 섞으신 것 같은데 생크림은 그래도 맛있는 편이거든요? 느끼하지도 않고? 근데 포또가 오히려 약간 미끄럼거리고 살짝 느끼해요. 그래서 이거 드실 분들은 생크림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시켜본 거고 이게 진짜 맛있어요. 딱 뜯을 때 느낌이 뭔가 되게 희한해요. 진짜 스펀지 같은 걸 이렇게 뜯는 느낌? 맛있겠죠? 다음은 라페유 크로아상인데요. 이렇게 뿌띠로 사면 10개가 오거든요? 기본부터 먹어볼까요? 홍 크로아상인데. 생각보다 되게 짭짤하다. 소금빵 크로아상 버전? 블루베리 크림이거든요? 안에 이렇게 크림이 들어있어요. 맛있어. 되게 상큼하다. 약간 블루베리 요거트? 딸기 크림 크루아상인데 아, 맛있을 것 같아요. 블루베리 먹고 갑자기 기대감이 확 높아졌어요. 이건 딸기 크림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도 약간 요거트 베이스네요. 요거는 레몬 크림 크루아상. 레몬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는 필링이 되게 인위적 으로 날 수 있는 맛들인데 뭔가 되게 조화롭고 생각보다 진짜 기대 이상으로 맛있는데요? 이건 뭐지? 이건 커스터드 크루아상 같아요. 뭔가 느낌이. 맛있어요. 맛있다. 아니 우선 저는 진짜 큰 점수를 주는 게 택배가 되고 그리고 이게 각각 맛있게 먹는 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먹는 게 맛있고 저거는 어떻게 먹는 게 맛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냥 다 일괄적으로 F에 돌려왔거든요. 근데 다 맛있어요. 진짜 생각보다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 이거는 칼크림 초콜릿 크루아상인데 위에 올라간 게 코코넛인 것 같아요. 코코넛 맛이 많이 나네. 다음은 초콜릿 모카. 아 이게 짜끔짜끔 귀여우니까 진짜 뿌띠다 뿌띠. 진짜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두 입이네 두 입. 이거는 말차. 그 말차 특유의 쌉싸래함이 말차 좋아하시는 분들 완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는 크루아상하고 뭐 필링하고 다 평타 이상은 한다. 괜찮은데요? 이거는 마지막 초코크림 크루아상. 누가 봐도 초코긴 하다, 그쵸? 되게 진하네? 단면을 보면은 막 안에 크림이 미친듯이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미친듯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도 하죠, 이게 뿌띠니까. 근데 막상 먹으면은 진짜 충분해요. 입안에 충분히 만족감이 있고 그리고 진짜 10가지 맛을 이렇게 맛볼 수 있으니까 그냥 약간
초식자분들 좋을 것 같은데요? 큰 거 10개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게 못 사먹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선물용으로 되게 예쁘게 오거든요? 오늘 후식은 오랜만에 열라면 순두부를 끓여왔습니다. 와, 미쳤다. 진짜 맛있다. 역시 빵 먹고 난 다음에는 진짜 맛있어요. 미쳤다. 얼큰하면서 순두부는 또 포들포들포들포들하고요. 너무 맛있는데요? 노른자를 살짝 터트려볼까요? 저 같은 맵찔이는 열라면만 먹으면 조금 맵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순두부 넣으면은 너무 맛있어요. 딱 먹기 적당하게 매콤하면서 또 라면하고도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그냥 요리가 돼요. 이렇게 너무 맛있잖아요. 와. 역시 채소는 비쌀 때 맛있는 것 같아요.